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예. 새로운 또 주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번엔 자산 그리고 디올백의 가격과 관련한 주장입니다. 예. 아하, 네, 영상이 지금 오류가 나서요. 네. 정말 주옥 같은 영상을 제가 그냥 너무 아쉽네요. 읽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에요. 참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 여기에 본인 이 원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채널이 아니라 예. 본인의 유튜브 채널 김채환의 시사이다 여기다가 올린 영상이에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 60억대의 재산을 가진 김건희 여사가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건희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라는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렸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라는 분인데요. 그럼 이제 전국의 수십만 공무원들이 이분의 그렇죠. 입을 주목하면서 그렇죠. 이분이 어떤 인재상을 갖고 계시냐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본인 유튜브에서 네. 60억대 재산을 가진 김 여사가 300만 원짜리 핸드백에 눈에 들어왔겠냐. 네. 포인트가 참 많은 발언이네요. 네, 그럼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자산 관련 포인트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그런 게 없어서 욕심을 냈겠냐. 그다음에 가격 관련해서 국민 정서상 파우치 뭐 가방 하나에 300만 원이면 대단히 비싼 건 분명하지만 아. 적어도 잘 보세요. 명품이라고 느껴지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짜리가 넘는 샤넬백, 에르메스 버킨백 정도는 돼야 명품이라 할 만한 건 아니겠나. 이거 디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올에서 되게 분노할 발언인데 오. 버킨백 정도는 돼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 직급 관련입니다. 또 예. 일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디올백을 받으면 뇌물이 되지만 대통령 내외가 선물을 받으면 그건 국가 재산에 등재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없어서 욕심을 냈겠냐? 네. 있어도 하나도 갖고 싶을 수 있고 그렇죠. 없는 거면 저는 욕심이 안 납니다. 없어도.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명품이라고 느껴지려면 몇 천만 원짜리 돼야 된다. 300만 원은 명품도 아니다. 아, 예. 명품 브랜드 회사에서 화가 날 일이죠. 이거는. 아 근데 이 주장이 예. 류정호 기자의 말에 따르면 여권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여권에서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석에서는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 300만 원이 네네. 무슨 명품 백이냐 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김 여사가 이제 재산이 많은데 네. 그 명품백에 개인적인 욕심을 냈겠느냐 네. 이제 이런 취지죠. 네, 그러면은 이런 취지로 안 받았으면 거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다음 아, 논란은 이제 받은 거냐 두고 왔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 되게 놀라운 분이죠. 지명할 예. 때부터 사실 극단적 주장을 콘텐츠로 삼아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분. 아 원래 유튜브를 예.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의 본질이 뭐냐?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개인 채널을 지명되면서 닫았었는데 취임한 이후에 다시 채널을 열고 최근까지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도 되느냐? 이 공직자인데 유튜브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서 공무원들 겸직 허가가 좀 쉽게 안 나는 쉽게 걸로 안 나는데, 알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7월에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본인이 그래서, 네, 여기서 본 포인트는 뭐였냐? 그 그림 좀 띄워주시면 이 영상이 조회수가 27만 회가 나왔어요. 27만 회요? 네, 반성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지금 우리 최다 조회수 얼마죠? 아 모르겠어요. 우리 20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만 회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구독자가 54만 5천이에요. 아, 더 반성해야 됩니다. 훌륭하신 분이었군요. 이분은 겸직하면서 대선배였군요. 네, 겸직하면서도 54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27만을 했고 또 조회수 슈킹도 한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대통령이 새해 영상 올렸었잖아요. 설 영상. 예.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운 그림 올려주세요. 네, 그거를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가공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울려버린 대통령 이렇게 그 왼쪽에 아 오른쪽에 네, 있는 왼쪽에, 거군요. 네, 울려버린 대통령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 80만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인사는 또 있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된 인사인데 얼마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정농단 촛불 시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의 인재상이 과연 뭔지 의문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 산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내정된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5월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들을 생체 실험에 쓰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였는데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원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민주당은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그만 시청하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고위공직에 임명합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튜브 발언과 업무 적합성이 논란이 되자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